안녕하세요. 이렇다 116회 저는 숭입니다. 오늘은 삐딱이님 찬희쌤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날씨가 어마무시해요. 아, 삐딱이님 왜 인사 안 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네. 삐딱입니다. 역시 삐딱해. 네, 날씨가 너무 추워요. 네. 갑자기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네. 영하 11도. 우리 작년에 우리가 사만 사미세먼지 이런 말이 유행했잖아요. 추울 때는 이렇게 오호츠크의 네. 기단이 중국 바람 밀어내고 따뜻해지면 중국 바람 다시 밀려오고. 근데 우리나라도 좀 그렇게 또 되지 않을까 싶은 걱정입니다, 사실은. 예. 근데 미세먼지 있는 것보다는 추운 게 낫다고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많아요. 추운 게 훨씬 나아요. 예. 그렇죠. 네. 그래요? 반응이 네. 약간 0.5초 늦는 것 같아요. 좀 피곤하시죠? 그렇죠가 좀 늦었어요. 네. 네, 오늘 주제는 뭘까요? 네, 오늘 주제는 디지털 전환 어디까지 왔는가 뭐 이런 제목을 붙여보면 적절할 것 같습니다. 디지털 전환 뭐 이렇게 딱 얼핏 듣기에는 무슨 말인지 좀 알 것 같지만 네네. 그래도 개념 정리부터 한번 해볼까요? 네. 네. 또 영어니까 저부터 해야 네네. 되겠죠. 네. 디지털 네. 뭐 이렇게 읽죠. 네. 디지털이라는 용어는 이제 형용사인데 네. 디지트라는 명사에서 왔어요. 근데 디지트라는 명사는 이제 라틴어 네. 디지투스에서 왔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 손가락. 발가락 이런 뜻이에요. 아 재밌죠? 네네. 손가락이 10개 아니에요. 손가락이 10개 이렇게 수를 세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원래 라틴어 때부터 숫자다. 자릿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었답니다. 네. 근데 이게 이제 컴퓨터 분야에 사용되면서 지금과 같은 디지털 의미가 됐는데 네. 디지털이 결국 뭐예요? 모든 정보를 숫자로 바꾼 거잖아요. 다시 말하자면 0, 1로 표현되는 이진수 전기신호로 바꾸는 것이 바로 디지털이기 때문에 네. 지금과 같은 디지털 의미가 원래 숫자라는 의미에서 이제 발전된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근데 디지털 그러면 이제 컴퓨터를 의미하게 되니까 네. 컴퓨터에 의해서 파생된 모든 기술 혁명 즉 ICT 혁명이라고 그러죠. 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 정보통신기술 전체를 가리키는 의미가 되었고 따라서 이제 디지털 전환이라고 하면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이 가져오는 경제, 사회, 정치, 문화의 총체적 변화를 가리키는 말로 이렇게 사용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이제 충격적으로 말하고 싶으면 디지털 전환이라고 안 하고 디지털 혁명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더라. 뭐 덧붙이면 되겠습니다. 예. 약간 좀 같은 맥락으로 왜 4차 산업혁명 이런 말 좀 많이 썼잖아요. 이게 디지털 전환에 대한 개념 정리 좀 듣다 보니까 이거랑 좀 연관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비슷한 말인가요 이게? 대중적으로는 이미 그렇게 네. 돼 있는데요. 네. 이게 이제 디지털 오늘 다루려고 하는 디지털 전환의 내용을 좀 더 잘 이해하려고 그러면 네. 이 4차 산업혁명 개념부터 다룰 필요가 있습니다. 아, 이 개념도 또 다뤄야 돼요? 네. 앞으로 한 5년 정도 이런 네. 중범 시간대를 기준으로 해서 이게 이제 산업혁명의 진입 시기다 이렇게 규정을 한다면 우리가 아는 산업혁명이 역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우리가 아는 그런 산업혁명의 준하는 변화들이 이미 도래했거나 아니면 최소한 임박했다고 이렇게 봐야 될 건데요. 여기에 관한 논쟁이 있습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론에 대한 논쟁을 다루는 것에서부터 논의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4차 산업혁명 이런 얘기 들으면 약간 심란해져요. 내가 이런 거에 적응할 수 있을까? 약사는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나는 제일 가장 없어지기 쉬운 직업 1위 막 이런 거 맨날 들어있어서요. 맞습니다. 예. 그럼 이제 4차 산업혁명의 개념도 한번 정리를 하고 들어갔으면 좋겠는데요. 찬희쌤. 네, 이건 영어가 없지만 제가 하겠습니다. 네. 예. 클라우스 슈밥이라는 유명한 사람이 있죠. 세계 경제 포럼, 보통 다보스 포럼이라고 다보스 하는데 포럼. 네. 매년 1월에 열리죠. 다 보스들만 모인다고 다보스 포럼이라는 말도 있다는 그런 아재 개그도 있습니다. 네네. 죄송합니다. 네, 스위스의 도시 이름입니다. 네. 슈밥 이 세계경제포럼 네. 회장이 이전에도 이런 용어를 사용했는데 네. 정말 유명해진 건 2016년 대회 이름이 이거였거든요. 그래서 2016년 다보스 포럼 연설에서 현 시대는 4차 산업혁명의 시대다 이렇게 규정을 하면서 당시 이제 연설문 원문을 보면 네. 슈밥 회장이 왜 지금을 4차 산업혁명 시기라고 규정했느냐 그 근거가 뭐냐 네. 딱 두 가지인데요. 네. 첫째는 전환이 3차 산업혁명의 연장이 아니라 뚜렷이 구분되는 4차 혁명의 도래를 내표하는 세 가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네. 그 세 가지 이유가 뭐냐. 전환의 속도가 너무 빠르다. 굉장히 속도가 기하급수적인 속도를 네. 보여주고 있고 규모는 그 파괴적 영향이 모든 산업에 걸쳐 있다. 그 다음에 네. 또 시스템 충격인데요. 그 시스템 충격은 변화의 폭과 깊이가 생산, 관리, 거버넌스 시스템의 완전한 전환. 다시 말하자면 시스템 네. 충격을 알린다는 의미에서 4차 산업혁명이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요. 이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4차 산업혁명은 이제 물리적, 디지털적, 생물학적 경계를 흐리는 융합에 의해서 촉진된다. 융합이란 말 정말 많이 쓰죠. 그러니까 경계선이 무너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슈밥 회장도 4차 산업혁명이 3차 산업혁명에서 기반해서 구축된다고 하지만 어쨌건 융합이란 말이 3차와 4차를 구분짓는 가장 중요한 개념이다. 이렇게 이제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슈밥. 이런 슈밥. 아 진짜 어렵네요. 갑자기 옛날 노래 생각나잖아. 슈밥, 힙합의 슈밥. 죄송합니다. 네. 보세요 이게 네. 막 이런 말 나오죠. 엄청 빠르고 네. 막 규모 엄청 크고 네. 막 충격 막 이런 거 네. 얘기 들으니까 사람이 벌써 긴장되잖아요. 그렇죠. 아. 근데 어릴 때 뭐 네. 산업혁명 뭐 이런 얘기 처음 듣고 학교에서 이렇게 배웠을 때는 네. 산업혁명 그러면 가장 떠오르는 게 생산성이 어마하게 어마무시하게 막 폭발적으로 그렇죠. 증가. 막 돌아가고 네, 막. 네. 네. 그리고 생산성 그러면 국내 총생산 뭐 이런 게 먼저 떠오르잖아요. 그렇죠, GDP. 이런 거랑도 관련 있거나 뭐 그런 얘기 있어요. 관련이 있죠, 당연히. 시바 회장도 네. 모든 산업혁명의 본질인 네. 생산성 혁신을 거론을 했거든요. 네. 근데 GDP 얘기라든가 노동 생산성 이런 얘기는 안 했어요. 어떤 얘기를 했냐면 교통 통신비가 떨어진다. 물류와 글로벌 공급 체인이 더 효율적이 된다. 그래서 교육 비용이 감소한다. 새로운 시장을 열고 경제 성장을 견인한다. 이런 식의 관점들만 얘기한 거죠. 그래서 슈밥의 입장에서 이제 생산성 혁신이라는 것은 미래에 일어날 것이다 라고는 하지만 네. 정확히 어떤 미래에 일어나는가 이거는 제시된 바가 없고요. 이미 진행 중이 아닐까 또는 임박한 게 아닐까 이런 식으로 전제된 상태에서 연설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긴 뭐 연설문이니까 뭐 논문처럼 주석 따라서 어마어마하게 막 엄청난 네. 얘기를 하지는 않았을 것 같긴 한데 논문 쓸 사람도 아니에요 사실은. 아 그래요? 뭐. 네, 뭐 유명한 회장님이 뭐 논문 같은 거 쓰겠습니까? 그럼 네. 세계경제포럼이 내놓은 네. 4차 산업혁명의 개념 제시가 이걸로 끝이에요? 아, 이거 끝은 아니고요. 네. 네. 슈밥 회장이 이제 다보스 포럼 네. 연설을 하고 며칠 있다가 세계경제포럼의 집행위원회 위원이자 네. 사회혁신 팀장인 니콜라스 다비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글을 썼어요 이번에는. 네. 이제 회장님이 쓰셨으니까 네. 뒷받침을 해야겠죠. 집행위원장이 4차 산업혁명이란 무엇인가라는 글을 썼는데 네. 제목만 보면 아주 분명한 네. 개념 제시가 이루어졌을 것 같은데 네. 내용을 보면요. 회장님 내용보다 더 후죠. 억지로 썼나 보다. 일을 안 해. 일을 이것들이 아주 그래서 회장이 썼으니까 거지. 대충 쓴 거죠. 네. 폼을 잡아야 되니까. 네. 4차 산업혁명을 뭐라고 하나 가상현실 시스템의 출현 이렇게 묘시했습니다. 이게 영어로 보자면 네.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 일종의 이제 융합 개념이 들어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이 뭐냐. 네. 산업혁명이 발음 잘 안 되네요. 기술이 사회 속에 내장되는 심지어 인간의 몸에 내장되는 완전한 새로운 방식을 대표한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막 맞박에 바코드 찍고 막 이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 만화로 보면 공각기동대, 영화로 보면 네. 매트릭스. 아유, 네. 그러니까 기술과 인간이 네. 기술이 몸에 딱 내장되는 이런 사회에 출현이다. 융합 딱 떠오르잖아요. 네. 게놈 편집. 어이 개놈. 개놈. 지놈이라고 했어요. 지놈. 지놈 편집. 그다음에 새로운 형태의 기계지능. 혁명적 소재. 이상한 소재가 등장하겠죠. 네. 블록체인과 같은 암호화 기술. 이게 다 4차 산업혁명을 대표하는 신기술들이라고 볼 수 있고요. 네. 뭐 이런 것들입니다. 또 참고로 또 이제 이 가상현실 시스템이 뭐냐. 원료, 생산, 물류, 서비스, 제품 등 상품 생산 전체 과정에 임베디드 시스템. 임베디드라는 건 삽입이라는 뜻이죠. 네. 예, 끼워져 있다. 뭐 융합됐다. 뭐 이런 느낌이겠죠. 그렇게 된 네트워크화된 생산 시스템을 말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제조업 기술혁신 전략으로서 독일이 인두스트리 4.0 네. 제시하고 있죠. 우리나라 말로 하면 산업 4.0인데 이것도 이제 스마트 공정체계의 핵심적 기술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정리하면 이겁니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을 이제 주도적으로 제기한 기관은 다보스 포럼이고 대중적으로 확산된 계기도 다보스 포럼이고 그러다 보니까 다보스 포럼은 정치한 어떤 연구 집단도 아니고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어떤 넓은 의미 어떤 회의체에서 연설로도 나온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좀 개념이 빈약하다. 그러다 보니까 논쟁도 좀 더 좀 복잡하게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쪽 아까 인더스트리 4.0이라고 하셨잖아요. 4.0 뭐 이러면 이제 약간 버전 그런 느낌인데 이게 4차 산업혁명 뭐 이런 건가요? 네, 그게 비슷한 겁니다. 예, 비슷한 건데 예, 독일의 산업 4.0 전략 수립에 큰 역할을 했던 문서가 있는데 2013년에 독일 교육과학부가 내놓은 보고서가 있어요. 그 보고서의 제목 이름이 굉장히 긴데 맨 끝에 독일어로 인더스트리 4.0. 이 4.0을 독일어로 해야 되는데 인더스트리 4.0 이게 원제목이에요. 그래서 보고서에는 이제 독일이 IT 경쟁력을 갖고 있다. 또 임베디드 네트워크 단 이 임베디드 시스템에서 아주 노하우가 높다. 이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제조 엔지니어링 산업에서의 선두주자로서의 위치를 계속 확고히 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춰서 산업 4.0이라는 새로운 유형의 산업화 잠재력을 확실히 갖고 있다. 요즘을 평가하고 있고요. 그래서 보고서에서는 이제 사물 인터넷 많이 아시죠? 네. 사물끼리 서로 이제 와이파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통신하면서 자기들끼리 이제 어떤 작업을 수행하는 거죠. 이런 사물 인터넷을 제조 환경에 도입하는 것이 4차 산업혁명의 문을 열 것이다. 이렇게 명시적으로 표현돼 있어요. 그러니까 산업 4.0이 4차 산업혁명하고 관계가 깊은 거죠. 좀 쉽게 말하면 4차 산업혁명이 제조업 분야에 적용된 것이
독일의 산업 4.0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한국의 과학기술연구원이라는 국책연구원이 있는데요. 2017년에 보고서를 하나 냈습니다. 이게 4차 산업혁명의 기술 동인과 산업 파급 전망 이런 제목인데요. 여기서 슈밥 회장의 4차 산업혁명론을 뭐라고 하냐면 그러니까 인공지능과 같은 이 디지털 기술의 발전에 관한 최근의 연구 내용을 이렇게 내용적으로는 그걸 내용으로 삼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독일 인더스트리 4.0 이 명칭을 조합해가지고 4차 산업혁명이라는 용어를 만들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보면 에릭 브린욜프슨하고 앤드루 메가피라는 경영학자라고 해야겠네요. 네. 이분들이 제2의 기계시대라는 책을 썼어요. 여기 보면은 디지털 기술 변화의 특징으로 디지털 기술의 기하급수적 성장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슈밥 회장도 이를 거론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내용상으로는 이제 이 디지털 기술 발전에 관한 최근의 그런 연구 결과들을 내용으로 삼고 있는 겁니다. 네네. 슈밥 회장의 4차 산업혁명론이 이렇게 독창적이거나 체계적인 이론은 아니다 이런 뜻도 되겠습니다. 듣다 보니까 디지털 전환을 이제 산업혁명이다 이렇게 말하려면 왜 1차, 2차, 3차 산업혁명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 역대 산업혁명에 또 해당됐던 그 준하는 요소들을 다 갖추고 있냐 이것도 또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그게 갖춰져야 용어 사용이 좀 적절하다 이렇게 그렇지. 판단할 수 있잖아요. 네가 사세라는 걸 입증해봐. 그렇죠.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거죠. 네. 공통점이 예, 있어야지. 잘 보셨습니다. 네, 네, 네. 현재 디지털 기술의 발전이 과연 산업혁명이 준하는 어떤 변화를 볼 수 있느냐 이게 논점이죠. 사실은. 네. 여기에 대해 과학기술연구원은 디지털 기술의 발전을 산업혁명으로 규정할 수 있는 세 가지 요소들을 제시를 합니다. 이 중 그리고 두 개 이상의 조건이 만족될 경우 산업혁명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기준을 제시하는 자, 거죠. 좀 뭐 자의적인 것 같다. 그런데 그렇죠? 네. 네. 이 세 가지 기준이라는 게 이제 이런 거예요. 1. 산업화 4대 요소 중 일부 혹은 전부에서 혁신적인 변화가 발생한다. 2. 산업화 4대 요소의 변화가 상호 시너지를 일으키면서 새로운 산업 문명을 창출한다. 3. 큰 폭의 생산성 증가. 이런 세 가지 기준을 놓고 한 두 가지 정도가 만족이 되면 이건 산업혁명이라 볼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볼 수 있다. 무슨 막 던지는 것 같긴 한데. 3분의 1이라는 것도 좀 기준도 없고 좀 이상하네요. 일부 혹은 전부는 또 뭐며. 약간 지조대로 만든 것 같긴 한데 여기 산업화 4대 요소란 말 나오잖아요. 4대 요소가 뭐예요? 예, 여기서 4대 요소란 1. 소재. 소재. 그러니까 어떤 소재상의 어떤 변화가 있냐라는 거죠. 그다음에 2. 동력 및 에너지원. 그렇죠. 예, 그리고 3이 생산수단이고요. 4가 교통과 통신입니다. 그러면 4대 요소 이거 중심으로 역대 산업혁명과 딱 정리해서 비교해보면 4차 산업혁명이 맞는지 아닌지 이렇게 판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요거를 갖추고 있는지. 네네, 갖추고 이제 1차부터 한번 볼까요? 그러면 네네네. 1차 산업혁명은 소재는 선철이 광범위하게 사용됩니다. 예, 그렇죠. 동력으로는 뭐 와트니까 네네. 증기기관. 에너지원은 당연히 석탄이죠. 네. 예, 이렇게 된 거고 생산수단은 우리가 뭐 다 역사시간에 배운 거예요. 네. 방적기, 공작기계 이런 것들이 이제 1차 산업혁명이고 교통통신은 증기기관차, 철도. 뭐 이런 것들이죠. 뭐. 2차는 이제 전기로 넘어가니까 2차 산업혁명은 이제 소재는 강철 합성수지. 이제 선철이 아니고 이제 강철, 스틸이 등장하죠. 스틸. 예. 동력과 에너지원에서는 전기와 내연기관. 이것도 굉장히 혁명적이었죠. 전기로 막 컨베이어 벨트가 막 움직이는 거니까. 예. 그다음에 이제 또 생산수단은 이제 대량 생산 시스템. 네. 이른바 포드 시스템이라고 하죠. 컨베이어 시스템이고요. 교통과 통신에서는 자동차. 비행기. 벌써 이제 1차 그러면 영국이 떠오르고 2차 그러면 미국이 떠오르네요. 네, 그렇죠. 예, 다다. 예. 3차 산업혁명은 벌써 딱 떠오르는 나라가 딱 없잖아요. 벌써. 네. 좀 벌써 빈약해요. 좀. 근데 뭐 굳이 뭐 갖다 붙이려면 생산수단에서는 컴퓨터와 자동화 공정이 있고 오토메이션. 교통통신 분야는 이제 교통은 뭐 딱히 얘기하기 어렵지만 이제 인터넷. 인터넷. 통신 쪽에 인터넷. 예.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은 그럼 뭐냐. 3차보다 더 좀 비약해서 뭐 좀 표현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좀 있습니다 지금. 아니, 근데 이거 뭐 산업화 4대 요소 이것만 따지고 보면 4차 산업혁명 좀 뭐가 안 맞는데요? 아, 괜히 설명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뭐 1, 2, 3하다 보니까 4초 모르니까 좀 할 게 없네요 진짜. 네. 그래서 이제 제레미 리프킨 같은 그 유명한 노동의 종말 썼던 이런 이제 미래학자는 현재 진행되는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4차가 아니라 3차 산업혁명의 연장일 뿐이다. 나는 이제 4차를 때리는 반론을 쓴 바가 있고요. 물론 이제 본격적인 반론은 이제 2016년 세계경제 포럼이 4차 산업혁명론을 설파한 이후에 그게 너무 대두되다 보니까 막 때렸지만 사실은 그 전에 이미 그런 주장을 하고 있었어요. 리프킨이 2014년부터 유명한 책을 썼는데 2014년에 한계 비용 제로 사회라는 저서를 썼습니다. 예. 그러니까 한계 비용이라는 건 예, 얘기 안 할게요. 그렇게 딴 얘기 할 필요 없어요. 예, 여기서 안 할래 안 해. 너무 할 얘기 많으니까. 아까 얘기했던 과학기술연구 우리나라에 여기에 산업화 4대 요소하고 아주 유사하면서
약간 다른 개념으로 3대 인프라라는 용어를 리플이 썼어요. 예. 네. 좀 비슷해요. 네. 리플에 따르면 역사상 모든 산업 인프라가 커뮤니케이션 매개체, 통신 같은 거죠. 동력원. 네. 예, 아까도 좀 비슷한 거 나왔죠. 운송 메커니즘. 요 3대 인프라로 구성된다고 얘기한 거죠. 이렇게 네. 이제 적용을 해보면 1차 산업혁명은 인쇄술, 석탄 동력, 증기기관차 철도의 결합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2차 산업혁명은 전기전화, 석유동력, 내연기관의 결합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3차 산업혁명은 3종의 사물인터넷, 다시 말하자면 커뮤니케이션 인터넷, 에너지 인터넷, 물류 인터넷, 이거에서 추동된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다 인터넷인데 이제, 네. 이제 그러니까 결합이 되는 거죠. 사물 인터넷으로. 네. 그러다 보니까 리프킨에서는 4차는 3차하고 아무 구별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리프킨 입장에서는 아직도 3차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근거를 이렇게 3대 인프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예, 근데 저는 이 3차냐 4차냐 이게 이런 게 중요하지 않다고 보고요. 부질없군요. 예, 사실 리프킨이 4차 산업혁명을 왜 이렇게 많이 이 목소리 높여 비판했냐면 본인이 3차 산업혁명론의 주창자잖아요. 예, 이게 자신이 이름을 이제 이름으로 돼 있는 3차 산업혁명론이 있는데 4차 산업혁명 그러면 이제 자기 이름이 가려지잖아요. 그러니까 내 시대는 아직 가지 않았어. 네. 뭐 이런 거 자기 밥그릇 챙기는 거냐? 심리적으로 좀 그렇다고. 왜 내 밥그릇을 깨는 거야? 내가 3차 갖고 좀 밥그릇. 내 시대는 아직 저물지 않았는데. 밥 좀 먹어야 되는데. 그래서 리프킨이 하여튼 리프킨 얘기를 좀 더 해봅시다. 리프킨의 이제 4차 산업혁명론의 비판을 조금 더 좀 얘기해 보면 리프킨에 따르면 이제 슈밥 회장이 얘기했던 융합이라는 개념. 영어로 이제 퓨전이죠. 퓨전. 융합 개념이 디지털화의 속성일 뿐 새로운 게 아니다. 디지털화라는 건 원래 모든 정보를 순수한 정보인 0101 정보로 환원시키기 때문에 원래 물리 디지털 생물 세계가 경계가 모호해지는 게 당연하다. 모든 정보가 다 0101로 바뀌는 거니까. 그렇죠? CD도 01. 네. 그렇죠? 뭐 다 01이죠. 사람도 01. 사람 다 숫자니까 결국. 둘째, 속도, 범위, 시스템 충격 역시 디지털화의 중요한 속성일 뿐 다 3차 산업혁명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그는 속도나 범위나 핵심 추동 기술의 차별성이 다른 산업혁명 규정의 산업혁명 규정의 진정한 기준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런 비판을 통해서 그는 이제 산업혁명의 구분을 3대 규정 기술로 재규정하는 자신에 대한 이제 소개한 거고요. 아까 이제 통신 기술, 에너지원, 운송수단 이게 이제 아까 3대 인프라고 얘기한 거. 이게 바로 산업혁명을 규정짓는 규정 기술인 거고. 이 세 가지 부분에서 등장한 새로운 기술이 하나로 결합돼서 범용 기술 플랫폼이라는 게 만약에 등장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그게 새로운 산업혁명이 될 텐데 아직 멀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리프킨의 내 시대 한참 남았다. 한참 남았다. 범용 기술 플랫폼은 아직 안 나왔다. 네, 근데 우리가 조금 아까 과학기술연구원의 4차 산업혁명론 얘기했었잖아요. 뭐 세 가지 중에 두 개가 맞으면 된다는 동안 이런 얘기했었는데 결론적으로 그러면 과학기술연구원은 그럼 그 4차 산업혁명론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어요? 제가 아까 과학기술연구원이 세 가지 조건 중에서 두 가지 정도가 충족돼야지 산업혁명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네. 다시 얘기 드리면 산업화 4대 요소 중 일부 혹은 전부에서 혁신적인 변화가 발생해야 한다. 이거는 이제 충족이 됐다고 봅니다. 이번 조건이요. 이 디지털 전환이 생산수단의 정보화를 심화시키는 동시에 에너지 시스템과 교통수단으로까지 정보화를 확대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러나 이제 이 두 번째 조건, 산업화 4대 요소의 변화가 상호 시너지를 일으키면서 새로운 산업 문명을 창출해야 된다. 이 조건에서는 이 에너지 부문의 변화가 다른 부문에 미치는 영향에서 보면 제한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주 제한적으로만 충족되는 상태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이 큰 폭의 생산성 증가라는 세 번째 조건으로 넘어간 거거든요. 근데 현재로서는 이 조건의 충족 가능성은 열려 있다. 그래서 미래에 입증될 문제라는 식으로 이제 유보적인 평가를 내립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4차 산업혁명에 동의하지 않으면서도 그 가능성을 이제 부인하지도 않는 이런 태도를 취하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아, 좀 애매하네요. 내용만 놓고 보면 현재 수준에서 뭐 아직 4차 산업혁명이 왔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워서 세 개 중에 두 개뿐이다 그래요. 그러니까요. 뭐 약간 좀 그거 구라 아니야? 그대로 될 것 같은데. 근데 좀 의아한 게 왜 과학기술연구원은 그렇게 결론을 안 내린 거예요? 뭐 정부 요즘 보면 정부가 대통령 직속으로 뭐 4차 산업혁명위원회 뭐 이런 것도 만들었잖아요. 있죠. 4차 산업혁명론 막 이런 걸 막 엄청나게 막 이렇게 풀고 다니는데 국제연구기관이 이걸 좀 그렇게 뭐 구라야 아니다 야 이렇게 말하기가 좀 그랬나요? 연구기관은 원장이 좀 원장 마음인가?
계속 직책을 유지하기 어렵겠죠. 구라라 그러면. 아. 그렇지 않나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저도 대놓고 딱. 그런 측면이 있고요. 네, 네. 이게 저도 이 보고서 본 다음에 네. 2017년 그 12월 정도에 나왔던 걸 기억이 나는데요. 네. 이게 보고서 나온 다음에도 디지털 기술 변화나 산업정책 다루는 많은 논문들이 있었는데 전부 다 제목이 4차 산업혁명이에요. 이런 타이틀을 달고 나오는 것을 봤습니다. 여기는 이제 레떼리죠. 레떼리. 나 우리 이제 라인을 맞추고 있어 나는. 현 정부와 이렇게 이제 레떼를 딱 붙여놓고 하는 거죠. 사실 뭐 창조경제하고 뭐 레떼리가 이름이 다른 거니까 사실 네. 같은 내용인데 어쨌건 이제 4차 산업혁명이냐 아니냐 이 논쟁에서 이 산업혁명의 개념을 역대 산업혁명으로부터 공통점을 제가 막 도출하려고 해봤잖아요. 그러고 보니까 4차 산업혁명이 여기에 부합되는 특성이 별로 없었잖아요. 네. 근데 저는 좀 지금 와서 좀 생각해보니까 역대 산업혁명을 쫙 하고 이제 공통점이 뭔가 공통부분을 찾은 다음에 요게 있어 없어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좀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이제 와서요? 네. 뻘짓한 거야 우리? 그러니까 한참 얘기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미래를 네. 어떻게 알아? 아. 어떻게 바뀔지 어떻게 알아 솔직히. 네. 그러니까 옛날하고 똑같은 법이 어디 있어요. 하긴 그래야 네. 옛날하고 달라야 파격이죠. 그렇죠? 달라야 그쵸? 혁명이지. 아니 2차 오기 전에 2차가 그렇게 될 줄 누가 알았어. 3차 오기 전에 그쵸. 3차가 그렇게 올 줄 누가 알았어. 지금 와서 보니까 그런 거고 그쵸. 갖다 붙여보니까 분모가 보이는 거지. 그렇잖아요. 사실 지금 우리가 우리의 변화를 못 느끼고 있을 수도 있죠. 맞아 맞아. 네. 그리고 또 디지털화라는 것 자체가 아까 좀 소재란 말 자꾸 나오는데 네. 동력권 나오고 네. 소재가 없는 거잖아 디지털이라는 게 원래. 맞아요. 소재를 갖고 논하는 것 자체가 넌 소재가 뭔데 그러면 나 소재? 실리콘인데? 뭐 이럴 수도 없고 말이야. 실리콘 3차 때부터 있었던 거고 네. 그게 별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잖아요 사실은.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본 것 자체가 좀 다른 시각으로 우리가 좀 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예. 예, 아주 오늘 논의에서 중요한 지적을 했다고 보는데요. 예.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예. 예, 과학기술 예. 연구도 결국 예. 이 생산성 혁신이 디지털 전환의 산업혁명이라는 말을 붙일 수 있는지 없는지 결정한다고 본 거고요. 그래서 4차 산업혁명 비판의 본령이 뭐냐 그랬을 때 정보기술혁명이 얘기한 지가 언젠데 왜 GDP 같은 각종 생산성 이런 지표로 이 획기적인 개선이 일어나지 않느냐 이런 걸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로버트 거돈이라는 그 위에서 언급한 그 학자도요. 이 4차 산업혁명 회의론의 대표 주자인데 디지털화가 산업혁명에 비될 수 있는 생산성 혁신을 가져올 수 없을 것으로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4차 산업혁명 비판의 대표 주자가 된 거죠. 아, 생산성이 안 된다. 그런데 예. 이제 이 고든의 비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브린 열프슨과 메가피가 2014년에 내놓은 그 제2의 기계시대, 영어로는 더 세컨드 머신이죠. 우리나라 말로도 번역이 돼가지고 출판이 돼 있습니다. 네. 이 내용을 좀 간략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저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슈밥의 4차 산업혁명론에 영향을 미쳤거든요. 내용상으로요. 그래서 이제 고든의 또 비판이 주된 관역이 되기도 합니다. 아, 책 한 권을 다 요약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네, 시간이 우리가, 없으니까. 우리 책을 낸 모임도 네, 아니고요. 네, 네. 네. 그러니까 간단하게 좀 말해주세요. 네, 두 사람은 현재 인류가 네. 디지털 기술 발전이 가져올 변화의 변곡점에 와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변곡점. 예. 변곡점은 이제 뭐 바뀌는 그렇죠. 거죠? 예, 네. 뭔가 이제 막 네. 막 뭔가 뭔가 바뀌는 어떤 전환점, 임계점, 미분값이 바뀌는 네. 뭐 이런 거. 네. 이런 주장 근거는 이렇게 세 가지로 제시를 네. 하는데요. 네. 디지털 기술이 기하급수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네. 그다음에 만물이 디지털화되고 있다. 그다음에 제조업 종교 같아. 네. 네. 그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제조업 혁신이 일어나고 있다. 네. 이런 세 가지 정도의 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어렵네요. 어렵다. 네. 네. 하나하나 들어보면 뭐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설명해 주세요. 네. 디지털 기술 발전의 기하급수적 성장이 뭐냐. 무어의 법칙이라고 한번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 네, 다 한 번씩 들어본 것 같은데 이 고든 무어라는 전자공학자가 있어요. 이게 1965년에 발표한 내용인데요. 이 내용을 핵심만 짚어보면 뭐냐면 같은 돈으로 살 수 있는 디지털 연산 능력, 컴퓨팅 능력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이게 매년 약 두 배의 속도로 증가한다는 겁니다. 매년 두 배. 그러니까 그게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는 의미예요. 그렇죠. 매년 두 배니까. 2가 4가 되고 4가 8이 되고 그렇죠. 8이 16이 된다 이런 네. 의미죠. 그런데 네. 이제 이 무어의 법칙이 지난 반세기 동안 대략 들어맞았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앞으로도 또 그럴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근데 이게 기하급수적이라는 게 초기에는 아주 조그마하게 시작하더라도 네. 시간이 갈수록 이게 어마어마한 양이 되는 거잖아요. 그건 그냥 수학인 거고 네네. 이 컴퓨팅 능력의 기하급수적 증가라는 양적 변화가 일정 수위에 이르면 질적 변화가 일어난다는 게 저자들의 주장입니다. 즉 변곡점에 도달한다는 거죠. 그렇죠. 이제 이것도 하나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게 좀 빠를 것 같은데요. 네.
1996년에 미국 정부가 슈퍼컴퓨터를 개발했어요. 이름은 아스키 레드. 아스키 레드. 그 당시에는 이게 세계에서 제일 빠른 컴퓨터였는데 개발 비용이 5,500만 달러였다고 합니다. 아, 그리고 이 차지하는 와. 면적이 테니스장 크기의 80%를 차지합니다. 아스키 레드는 초당 1조 원의 부동 소수점 연산하는 능력을 네. 가지고 있어요. 이거를 이제 용어로는 1테라플롭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1테라플롭의 연산 능력을 갖췄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 하기 위해서 아스키 레드가 시간당 800kW의 전력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800kW. 이 800kW의 전력은 어떤 거냐면 800가구가 시간당 평균으로 소비하는 전력 소비량과 같은 거예요. 대단하네. 근데 아스키 레드로 뭘 했냐? 모의 핵실험 같은 걸 연구한 했어요. 근데 아스키레드가 나온 지 10년 뒤에 소니의 게임용 컴퓨터 플레이스테이션 3 게임 좋아하시는 분은 다 알 거 아니에요. 네. 이 컴퓨터의 연산 능력이 1.8 테라플롭으로 아스키레드와 똑같았다고 합니다. 근데 가격이 얼마였냐? 500달러. 차지하는 공간은 10제곱센티미터. 조그맣죠. 네. 전력 사용량은 200와트. 200킬로와트가 아니라 아니고. 200와트. 200와트. 그래서 이제 저자들이 이런 무해의 법칙이 유효한 이상 앞으로도 이런 성능 향상이 계속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디지털 기술이 지금 질적 도약이 시작됐고 앞으로도 더욱 이제 거세질 것으로 본다. 이게 이제 디지털 기술 발전의 기하급수적 성장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디지털 기술 기하급수적 발전 뭐 이 말은 일종의 연산 능력 그런 것의 발전 뭐 이런 두 배씩 거. 발전한다. 네, 그렇죠. 막 그런 거랑 약간 좀 네. 연관되는 것 같다 네. 생각이 들어서 좀 알겠는데 그 만물의 디지털화는 뭐예요? 이거는 뭐 그냥 용어가 좀 그래서 그렇지 네. 그냥 누구나 알 수 있는 거예요. 다 디지털. 네. 몽땅 다? 네. 디지털화라는 게 결국 정보를 비트의 흐름으로 부호하는 거잖아요. 네. 예를 들어볼게요. 과거에 그 구식 카메라 이게 디지털 카메라로 대체된다라는 게 이게 전형적인 디지털화죠. 그렇죠. 필름 같은 그런 소재가 있었는데 이제 그런 게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네. 전기 신호로 다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디지털화가 중요한 경제적 변화를 만들어내는데 이 디지털 정보 기기들 사이의 연결성을 높여주는 거죠. 왜냐하면 다 숫자 전기기호로 표현할 수 있으니까 이 정보 자체를 그러면 사물들 사이에 서로 연결성이 아주 강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물 인터넷 같은 이런 기술들이 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독일 산업 4.0과 같은 이 스마트 팩토리를 가능케 하는 기반 기술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디지털화가요. 그리고 또 디지털화의 또 하나의 중요한 경제적 영향이 있는데 이 많은 디지털 상품과 서비스의 재생산의 한계 비용 아까 설명하려다 말았던 게 있잖아요. CD도 마찬가지긴 한데 이 디지털 정보라는 게 결국은 카피하는 데 그렇게 크게 돈이 들어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이제 이래서 한계 비용이 거의 제로에 가깝다라는 거죠. 싸진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재생산 카피하는 데 드는 비용.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업체 사례를 들어 설명하는 게 좀 쉬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만물의 디지털화라는 게 어떤 기술을 가능케 했는지 미국의 웨이즈라는 내비게이션 서비스 업체가 있어요. 그러니까 차량의 길 찾는 GPS 정보를 찾아주는 게 보통 정보를 제공하는 게 이제 보통 내비게이션이잖아요. 우리도 많이 쓰고 있고요. 근데 이 웨이즈는 어디 그러니까 어떤 특정 시간대에 어떤 길로 가야지 가장 빠르게 갈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서비스입니다. 우리도 뭐 부분적으로 이런 서비스들이 있긴 있죠. 카카오가 있죠. 네. 그런데 이제 스마트폰에 설치된 웨이즈 소프트웨어가 웨이즈 플랫폼 네. 서버로 끊임없이 이제 자신의 위치와 속도 정보를 전송합니다. 그러면 웨이즈 앱이 이 디지털 정보를 모아서 어디로 가는 길이 가장 빠르게 갈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디지털화 때문에 네. 웨이즈 같은 서비스가 가능해진 거죠. 그래서 이제 구글이 2013년에 이 10억 달러를 주고 웨이즈를 매입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디지털 정보를 이렇게 모아서 이제 네. 복사해서 뭐 이렇게 알려주고 그런. 예, 그러니까 만물이 결국 디지털화 되면서 이 웨이즈 같은 서비스가 이제 가능해졌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이제 브레인 율프슨과 메가피가 디지털 기술의 발전이 현재 변곡점에 와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그렇게 보는 세 가지 근거를 다루고 있잖아요. 첫 번째가 디지털 기술의 기하급수적인 발전, 그렇죠. 둘째가 만물의 디지털화. 이제 여기까지 방금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 세 번째가 제조합 혁신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제조합 혁신이요. 좀 어려워 또 이거. 이세 어렵네. 네. 이것도 뭐예요? 아주 사실은 들으면 쉽게 와닿을 것 같아요. 한국말로 해서 어려운 것 같아요. 예, 예. 이것도 웨이즈 사례로 설명할게요. 네. 웨이즈 같은 그런 내비게이션 서비스가 가능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술 들을 요소별로 한번 나눠볼게요. 네. 먼저 위치 감지기 기술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차가 내가 어디 있는지 계속 센서가 이게 네. 감각을 해서 알려주는 거죠. 그리고 자료 전송 장치, 디지털로 내 위치를 계속 전송해 준다라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GPS 시스템, 그 다음에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이런 거는 뭐 이제 가입자 같은 것들이 많이 모아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서비스들이 요소 기술들이에요. 웨이즈 같은 서비스가 가능하기 위해서. 근데 이 웨이즈라는 회사가 이 기술들 등 어느 것도 자체적으로 발명한 게 없어요. 그저 이미 존재하는 기술들을 조합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수준에서 갖춰진 디지털 인프라 또는 무료나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되는 디지털 서비스만으로도 이런 제조업 혁신이 일어날 가능성이 이론상으로는 무한대라고 합니다. 결국 제조업 혁신으로 등장한 새로운 상품이나 서비스가 또 다른 제조업 혁신의 구성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조업 혁신이라는 게 이미 디지털 인프라가 어느 정도 갖춰지기 시작하면 계속해서 기존의 기술을 조합만 함으로써 새롭게 구성만 함으로써 새로운 서비스가 가능해진다. 이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저것 다 짜집기해서 막 된다고 그런 말씀? 네. 근데 그러면은 브라이언 율프슨이나 메가핀은 지금이 4차 산업혁명 시기라고 하는 거예요? 두 사람은 네. 그런 용어를 한 번도 쓰질 않았어요. 아, 그럼. 네. 아까 제가 네.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우리가 3차냐 4차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네. 지금이 모종의 혁명적 그 변화기냐 이라고 했을 때 이 두 사람이 분명히 그런 입장에 서 있습니다. 학자들이랑 또 막 딱 풀어지게 얘기를 하네. 변곡점이네 뭐네 그러면서. 자, 지금까지 슈밥, 리프킨, 독일을 인두스트리? 맞나요? 독일의 독일 인두스트리의 뭐 4.0 그리고 브라이언 율프슨, 메가피 이렇게 주장까지 다 살펴봤는데요. 뭐 4차 산업혁명 주창자들의 얘기들은 대충 이제 들어봤는데요. 그러면 로버트 고든이 어떤 근거로 이 사람들의 주장에 반론을 펼쳤는지가 또 궁금하거든요. 네, 반론을 봐야겠죠. 네. 로버트 고든은 왜 4차 산업혁명이 아니라고 했는지 이걸 좀 본격적으로 다뤄봤으면 좋겠어요. 네. 한국과학기술원에서 이제 소개하고 있는데요. 결국은 산업혁명에 준하는 생산성의 발전이 없다는 것입니다. 고든은 특히 생산성 지표 중에서도 총 요소 생산성을 가지고 비판합니다. 네? 총 요소 생산성이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총 요소 영어로 약자로 TFP 네. 이렇게. 아 이건 또 뭐예요? 오늘 경제 좀 합시다. 아, 네.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생산성 그러면 뭐가 딱 떠오르죠? 우리 노동자니까. 노동 생산성. 그렇지. 노동 생산성이 제일 네. 떠오르죠. 네. 자본 생산성이란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단위 노동이니까 네. 한 크기의 노동을 추가했을 때 네. 그게 얼마만큼의 생산량을 내느냐. 이게 생산성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 자본 생산성은 단위 자본당 또 얼마나 생산성을 내느냐. 이런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네. 노동 생산성이나 자본 생산성은 하나의 변수에 대해서 얘기하기 때문에 네. 단일 요소 생산성이라고 합니다. 네. Single Factor Productivity. 네. 노동과 자본을 합치면 일단 두 개잖아요 벌써. 더블? 네, 더블. 네. 네, 지금 택시 타는 거 아닙니다. 아, 네. 네. 멀티 팩터 프로덕티비티. 아, 다 요소 생산성이에요. 네, 다 그러면 요소. 단일이 다가 됐죠? 네, 네. 지금 얘기했던 건 총이잖아요. 네. 다 총. 모은 게 총이겠죠. 네, 네. 그래서 총 요소 생산성이라고 하면 토털 팩터 프로덕티비티. 따따블? 그래서 TFP가 네. 되겠습니다. 요거는 네, 네, 네. 노동과 자본만으로 생산성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그런 생산성 요소들을 다 모아서 측정하기 위해서 고안된 모형이고요.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로버트 솔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이 사람도 혼자 연구했다 그래요. 죄송합니다. 네. 1957년에 기술 변화와 네. 총생산함수라는 논문을 통해서 발표한 모형인데 산출량을 기준으로 생산성을 측정한다고 할 때 네, 네. 총요소 생산성이라는 것은 노동과 자본 투입량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산출량에 기여한 여러 가지 요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를 측정하려고 한 게 총 요소 생산성 개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제 노동과 자본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네. 그런 요소가 도대체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솔로는 뭐라고 했냐면 그것이 기술 변화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한 나라, 한 산업, 한 기업의 기술 수준을 보여주는 지표로 총 요소 생산성이라는 말이 쓰이게 되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그러니까 어려운 개념인 것 같아요. 네. 또 힘드네요, 진짜. 네. 근데 이제 일단 총요소 생산성이라는 것이 주어진 산출량에서 노동과 자본이라는 투입 요소도 있지만 뭐 그거 말고도 다른 요소에 또 기여도가 있으니까 그거를 이제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 다른 요소가 기술이다. 네. 뭐 통칭하면 권한 거죠, 기술이라는. 기술이다. 기술도 굉장히 넓은 네. 개념이니까요. 뭐 정도로는 이해가 네. 이제 네. 가는데 네. 그러면 이제 고든은 정보기술 시대로 불리잖아요, 요즘이 현대에서. 그럼 총요소 생산성이 1차와 2차에 걸친 산업혁명 시기만큼 증가하지 않았다. 그리고 혹은 앞으로도 그럴 것 같지 않다. 이거를 근거로 해서 4차 산업혁명을 부인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맞는 거예요? 감은 하여튼 그냥 전류적이야 그냥. 네. 감이 딱 오는 거죠. 고지를 내가 깠으니까 4차 산업혁명을. 그렇죠? 총요소 생산성 개념으로 까는 거니까. 뭐 좀 못 미친다. 늘어날 가능성이 없다. 뭐 대충 그런 거겠죠. 뭐. 기술 네. 무시하시나요? 네? 기술을 무시하시는 거죠. 네. 그게 이제 뚜렷하지 않다는 거죠. 1차, 2차만큼. 네. 네. 그래서 고든은 이제 1900년부터 네. 2014년까지 무려 네. 114년이죠. 이걸 10년 단위로 끊어갖고 총 요소 생산성의 연평균 증가율을 다 계산했어요. 아이고. 그러니까 총 요소 생산성에서 가장 높았던 시기가 언제냐. 일단 이게 어떻게 계산하냐 하면 네. 아까 산출량을 기준한다 그랬죠? 네. 산출량을 뭐로 나누나 하면
노동과 자본 투입량의 가중평균으로 나눠요. 아이고 이런 어려운 일 하셨네. 네. 총 노선 생산이 가장 높았던 시기가 언제냐? 50년에서 60년 사이. 사실 자본의 황금기라고 불리는 데죠. 예. 총 요소 생산성 증가율이 연평균 3.3%. 근데 이어지는 10년, 60년대에서 70년대는 1.6%로 뚝 떨어졌고 70년부터 80년대까지가 제일 자본주의가 이제 헤매는 때죠, 사실. 네. 그래서 이제 신자유주의가 등장하게 되는데 이때 1.4% 떨어졌고 90년대부터는 이제 저성장이 막 오기 시작하는 거니까 생산성 증가율이 아예 0.3% 수준으로 떨어지고 90년부터 2014년까지 최근의 시기에는 그냥 0.7%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통계적으로 증명한 바가 있습니다. 오, 약간 의외네요. 막 그 생산성 이런 게 막 폭발적으로 증가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저는 네, 요즘으로서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 말은 많이 하는데 네. 이게 별로 안 드러난다는 얘기죠? 그러게요, 별거 아니네요. 네. 그래서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것은 그럼 50년대 60년대는 왜 이렇게 총 요소 생산성 증가율이 높았느냐? 높았느냐? 네. 이것은 이제 고든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2차 산업혁명이 비로소 개화했기 때문이다. 예. 그러다가 70년대에 들어가서 2차 산업혁명의 효과가 완전히 소멸한 것이다. 그래서 생산성 정체, 네. 총 요소 생산성 정체가 이제 발생했고요. 90년대 들어서는 이제 생산성이 소폭 증가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것이 이제 정보 기술 혁명이 생산성에 기여한 수준이다. 요 정도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렇게 볼 때 2차 산업혁명에 비해서 보더라도 네. 3차도 너무 낮은 거잖아요. 3차도 낮은데 무슨 4차냐. 3차도 지금 껴줄까 말까인데 이게 이제 고든의 입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4차는 아예 그냥 택도 없고 택도 지금 없다. 3차도 지금 올통 말고 3차도 2차하고는 택도 안 된다. 네. 여기 네. 보면 이제 표를 하나 가져오셨어요. 네, 여기 보면 이제 네. 고든의 총요소 생산성 연평균 증가 아까 말로케 설명하신 네. 진짜 50년대 그냥 네. 그래프가 그냥 와 네. 아주 그냥 장대 네. 그냥 그래프가 하나 솟았어요. 차이스 이거 나중에 이렇다 업로드할 때 같이 네 올려야지 이제 같이 보시게 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지금까지는 이제 객관적 지표가 그렇게 나왔다고 할 수 있지만 또 앞으로는 또 모르는 일이잖아요. 맞아요. 앞으로도 그럴 거라고 전망할 수 있는 근거가 있나요? 이 고든의 주장은 이겁니다. 정보통신 기술이 중요한 기술인데 파급력이 낮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상당히 다른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2차 산업혁명하고 자꾸 비교를 하니까 그런 건데요. 2차 산업혁명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연기관, 자동차, 전기, 전화, 철도, 비행기, 합성섬유. 이게 모든 분야에서 막 기술 혁신이 일어나서 그냥 막 이게 광범위한 산업 분야에 적용해서 막 생산성이 막 무럭무럭 막. 막 자본주의가 막, 막 난리도 아니고 막 사실 자본주의 스스로도 이렇게 될지 몰랐죠. 30년대 40년대 헤맬 때는 그쵸. 이럴 줄 어떻게 알았어 자본주의가 사실. 근데 3차 산업혁명은 정보통신 분야의 기술이 일어나긴 하는데 파급력이 겨우 뭐 핸드폰이나 정보통신 분야라든가 엔터테인먼트 분야 그죠? 옛날에 무슨 필름이 돌아가다가 요새는 영화가 딱 디지털로 쏘고 그러잖아요. 이런 거 정도에만 영향을 미치지 앞에서 얘기했던 이런 것에 쫙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다. 그렇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2차 산업혁명 시기에 일어날 기술혁명은 웬만한 게 다 일어났고 이제는 더 일어날 게 고갈됐다. 이게 이제 고든의 주장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저는 약간 좀 굉장히 의외의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고든의 주장을 요약하면 만약 이제 총요소 생산성 모형이라는 것이 의도한 대로 이렇게 기술 수준을 이렇게 객관적으로 보여준다 이런 전제에서 지금이 새로운 산업혁명의 시기, 4차 혁명 시기 뭐 이렇게 주장한다면 총요소 생산성에서 뭐 상당한 발전이 일어나야 되는데 사실. 계산해 보니까 그렇지 못하더라 그렇지 이런 얘기잖아요. 네. 그러면 아무래도 이렇게 수치 막 계산해서 딱 근거 내놓으면 데이터 딱 내놓으면 우리가 좀 또 깨갱하잖아요. 설득력 있는 것 같은데 그럼 이 말 맞는 거 아니에요? 저도 뭐 솔깃하긴 하긴 한데요. 네. 근데 이게 총 요소 생산성이라는 게 하나의 모형이거든요. 네. 소학 공식으로 만든 모형인데 이게 이제 기술 수준이라는 게 사실 이 경제 발전 또 성장에 이게 중요한 요소인 건 분명한 거죠. 근데 이 총 요소 생산성 모형이라는 게 과연 객관적으로 그 기술 수준을 보여주는가 이 전제가 저는 틀렸다고 봅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사실 총 요소 생산성 모형이 그렇게 신뢰할 만한 모형은 아니다. 이렇게 좀 저는 평가합니다. 그러니까 이 고든 계산식 뭐 이런 게 당초에 좀 안 맞는다는 소린가 싶기도 하고 그러면 총요소 생산성 모형이 그다지 이제 신뢰할 수 없다면 그 정보통신 기술에 의한 산업혁명론을 부인하고 있잖아요 고든이. 네네네. 그것도 이 사람의 그럼 이런 주장도 신뢰성이 없는 거잖아요. 결과적으로는 저는 그렇게 바라보는데요. 대단합니다. 네. 이 총요소 생산성을 도출하는 이게 간단한 공식인데요. 이걸 좀 어렵긴 하지만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에서 이 찬이 쌤이 총요소 생산성은 생산량 을 노동과 자본 투입량의 가중 평균으로 나눈 값이라고 했습니다. 네, 이겠죠. 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총 요소 생산성을 Z라고 하면, 아이고 이런. Z는 분자에 해당하는 생산량을 Q라고 합시다. Q. 생산량 Q를
분모에 해당하는 노동과 자본 투입량의 가정 평균으로 나눈가 이렇게 이제 아 그러니까 분자에는 생산량, 네. 분모는 노동 자본 투입량의 가정 평균. 네. 근데 이때 이제 자본 투입량을 또 K라고 하고요. 카피탈, 카피탈. 네. 네. 노동 투입량을 L이라고 합시다. 네이버. 네. 자본과 노동 투입량의 가정 평균을 구하려면 네. K의 가중값을 K의 승수로 해주면 되고요. 그렇겠죠. 네. L의 가중값은 L의 승수로 해주. 그게 가중 평균이죠. 네. 그리고 두 수를 곱해주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K의 가중값을 0.3이라고 하고요, 네. L의 가중값을 0.7이라고 하면 K의 0.3 승과 L의 0.7 승을 곱해주면 가중 평균이 나오는 거죠. 네. 따라서 이 공식을 이제 서술을 하면 네. Z equal 네. Q 나누기 K의 0.3 승 곱하기 L의 0.7 승 이렇게 하면 Z값이 나온다는 겁니다. 네. 여기서 0.3하고 0.7이 뭘 말하냐. 이 0.3은 자본소득 분배율이에요. 그리고 0.7은 노동소득 분배율을 가리킵니다. 이 생산된 부가가치의 총액에서 자본이 가져가는 몫을 자본소득 분배율, 또 노동이 가져가는 몫을 노동소득 분배율이라고 하거든요. 이 둘을 합치면 항상 100이 되는 거죠. 네. 100%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자본과 노동이 가져가는 몫이 바뀌면 K의 승소와 L의 승소가 바뀌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가지고 노동소득 분배율이 70%가 아니고 60%라고 해보세요. 그러면 총 요소 생산성을 구하는 공식에서 L의 승수는 0.7이 아니라 0.6이 되어야 하는 거죠. 네.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면 자본소득 분배율도 0.3이 아니라 0.4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렇겠네요. 근데 이제 만약에 이 총 요소 생산성 구하는 공식에서 이렇게 K하고 L의 승수가 바뀌면 다시 말해서 자본과 노동이 가져가는 몫의 비율이 바뀌면 총 요소 생산성 Z의 값도 바뀌게 됩니다. 그러네요. 예. 근데 이제 노동소득 분배율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과연 기술 변화뿐일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걸 우리 다 직관적으로 알고 그렇죠. 있잖아요. 네네. 기술 변화도 분명히 이제 중요한 영향을 미치긴 싸움이 하죠. 중요하죠. 싸움이. 그런데 네. 노동조합. 그렇죠. 뭐 삼별노조의 힘. 최저임금 제도. 노동권 보호 정도에 따라 가지고 노동소득 분배율이 많이 달라집니다. 개선의 제도. 예. 그러니까 노동소득 분배율이 기술 변수이기도 하지만 제도 변수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따라서 총 요소 생산성이 자본과 노동 투입으로 설명되지 않는 기술 수준을 보여준다는 솔루 모형 자체가 그렇게 신뢰할 만한 게 아니라는 거죠. 아, 이제 더 어려워졌어요. 무슨 경제 무슨 무슨 강의 듣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론에 관한 논쟁을 지금 다루는 중이잖아요. 그래서 고든이 자신이 직접 구한 그 역대 총요소 생산성 성장률을 가지고 지금 4차 산업혁명론을 비판했는데 그 결국 그 고든의 총요소 생산성에 관한 그 모델 그 계산이 그다지 신뢰할 수 없는 이제 모형이 된다. 하긴 생각해봐도 총요소에 너무 많이 빠져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그러면 3차든 4차든 어쨌든 간에 산업혁명에 준하는 변화가 시작되긴 한 건가 하는 또 지금 이게 예, 삐딱이님이 지금 분모 얘기를 한참 한 거죠. 분모가 이제 승수를 곱할 때 자본소득 분배율과 노동소득 분배율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이 값이 달라질 수 있다. 분모 얘기를 얘기하다 보니까 굉장히 머리가 아프잖아요. 쉬운 얘기를 좀 넘어가요. 분자 얘기를 해보자. 분자. 네네네. 분자가 뭐야? 생산량 아니야? 생산량. 산출량. 그게 많이 늘어나면 이게 산업혁명 아니에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그렇죠. 폭발적인 생산량 증가.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산업혁명을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걸 부인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없다는 거죠. 이제 분자가 뚜렷하지 않다. 이렇게 해도 이제 반론이 충분히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제 생각만 해도 좀 그런데요. 산업혁명을 얘기하려면 뭐 생활 수준이 대폭 개선되고 뭐 어마어마한 발전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막 어제와 다른 오늘 막 이런 게. 근데 훨씬 잘 살게 되고 훨씬 편리해지고 또 그거는 딱히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소소하게 편하고 소소하게 잘 살게 되는 그런 면은 좀 그러니까 있어서 그렇죠. 다분히 좀 4차 산업혁명이 맞다라는 쪽에 좀 쏠리고 있는 이제 아까 얘기했던 브린 롤프스라고 말이죠. 메가피도 이제 디지털 기술 발전이 변곡점에 이르렀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분자가 팍팍 이게 안 된단 말이야. 이게 자기들도 좀 많이 좀 딸리잖아요. 네. 자기들도 두 가지 근거 왜 분자가 폭발적인 증가를 보이지 않느냐 나름의 근거를 두 개를 대요. 하나는 좀 시간이 걸린다. 전기도 10년대, 20년대 도입됐지만 폭발적이 되는데 50년대 이게 뭐 상용화 뭐 이런 얘기인가? 네, 아니 그러니까 좀 시간이 이제 모든 산업 분야에 파급되어 이게 폭발적인 혁명적 결과로 나려면 좀 이렇게 뭐 맹하기도 있고 이게 이제 시작인데 함축기도 있고 그래서 이게 딱 이게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기다려봐라. 곧 나온다 이런 거고요. 두 번째는 사실은 이미 생산성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수치로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다. 이런 두 가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약간 좀 모순된 주장처럼 보이기도 하거든요. 이미 생산성 개선이 일어났는데 그게 지표로 반영되지 않은 측면이 있다. 이 말이랑 또 생산성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려면 시간이 더 필요하다. 이 말이랑 좀 약간 그러니까 살짝 뭐가 안 맞는 것 같아요. AR이나 B다 둘 중에 하나 뽑아봐 이런 식이죠. 두 개는 사실 인과관계라든가 병렬적으로 볼 수 없는
이거 아니면 저거 아니겠냐 이런 식으로 좀 둘러댄 느낌이 좀 있는데 어쨌건 이제 하나씩 보면 생산성의 혁명이 일어나려면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은 이제 범용 기술이 일반화되려면 그거 범용 기술을 다 보완해 줄 수 있는 보완 기술도 다 같이 발전해야 되는 거죠. 그렇기 위해서 좀 시간이 시차가 걸린다는 그런 뜻이 되겠고요. 네. 일반적으로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범용 기술은 이제 어디에나 있고 시간이 흐르면서 개선되며 새로운 혁신을 낳을 수 있는 기술인데 이 아까 두 사람은 뭐라 그러냐면 정보통신 기술이 범용 기술이 가져야 될 이 조건을 완벽하게 충족하고 있다 이거예요. 문제는 이제 범용 기술이 도입되더라도 우리 생산성 혁신으로 가시화되려면 보완 기술이 같이 발전하게 되는데 아직은 그게 충분히 발전하지 못했다. 이제 주장하고 있는 거고요. 과거 예를 들어보면 이제 미국 기업들이 아까 전기를 아까 공장에 도입한 게 1890년대. 근데 이때 생산성이 눈에 띄게 개선된 것은 20년 뒤에 이른바 그 포드가 T 모델을 이제 개발하고 대량 생산하던 1910년대. 이때 가서야 대량 생산의 결과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유는 공장들이 이제 전기를 도입하고도 과거의 증기기관으로 동력을 얻던 시절에 조직과 설비 배치를 그대로 유지했다는 거죠. 즉 보안 기술 발전이 따라오지 못했던 시기였다는 거죠. 20년 동안은. 부피는 작고 더 큰 힘을 내는 전기 모터가 공장의 개별 기계에 장착되고 나서야 공장 라인을 바꾼 생산성이 두 배, 세 배의 결과로 나타났다. 이런 역사적 증거를 이제 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좀 기다려봐. 어련히 그만 다 알게 돼. 약간 이런 얘기, 이런 얘기 같은데 저는 이건 약간 좀 그렇고요. 사실은 생산성 개선은 이미 이루어졌는데 지표로 안 잡혔다. 잡히지 않고 있을 뿐이다. 약간 이 말이 더 좀 더 그럴듯하게 그게 좀 더 이해하기 쉽죠. 우리가 뭐 알다시피 GDP라는 게 이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나가서 파출부를 하면 GDP 잡히고 집에 와서 가사일을 하면 안 잡히고 이게 GDP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GDP가 이제 시장 거래만 이루어진 것만 반영하니까 돈 주고 팔는 게 아니면 GDP 안 잡히지 않습니까? 근데 아시다시피 디지털 경제는 공짜가 정말 많잖아요. 공짜로 일부러 퍼주잖아요. 공짜는 하나도 GDP 안 잡히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공짜로 퍼주는 거 예를 들면 우리가 Gmail 쓰는데 이게 전부 유로라고 생각해봐. 그럼 GDP가 얼마나 늘어나겠어요? 그만큼 경제의 생산성이 늘어났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 나름대로 우리가 쉽게 좀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게 이제 플랫폼 기업에서 이런 특성이 아주 두드러지는데요. 플랫폼 기업들이 네트워크 효과를 추구하거든요. 그렇죠. 가입자 규모 확대를 위해 굉장히 많은 공짜 상품을 내놓잖아요. 구글 같은 광고 플랫폼 기업들 예로 들어보면 이메일, 위치 정보 서비스, 그렇죠. 고급 검색, 번역 서비스. 공짜 서비스를 제공해서 가입자를 꾸준히 확대한 뒤에 이를 근거로 이제 우리 가입자 이렇게 많으니까 광고를 올리겠다 그래서 그렇죠. 광고로 올리잖아요. 그렇죠. 이런 걸 이제 교차 보조금 전략이라고 합니다. 교차 보조금. 예, 크로스 서브사다이제이션 전략이라고 하는데요. 교차 보조금 전략이요. 이게 이제 일반 소비자만 그런 게 아니고 기업들을 대상으로 해서도 그런 전략을 씁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 그 모바일 운영 체계 시장을 점유하려고 안드로이드 특허권을 통신기 하드웨어 제조업체 뭐 삼성 같은 업체가 대표적이겠죠. 삼성, LG. 지금 무료로 하죠. 제공하는 거죠. 그래서 애플은 폐쇄형 운영체계잖아요. iOS. 네네. 이런 그렇죠. 게 이제 맞서기 위해서. 어쨌든 간에 이제 디지털 경제에서 경제적 가치가 있는 매우 많은 서비스가 이 또는 상품이 공짜로 제공되는 거 분명한 사실입니다. 안드로이드 진짜 계산하면 진짜 어마어마한 액수겠네요. 유효했다면. 미국의 경제분석국이 있는데요. 이 정보통신 부분의 경제 비중을 소프트웨어, 출판, 동영상, 녹음, 방송, 통신, 정보와 자료 처리 서비스의 총 매출로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매출이 GDP에서 겨우 4%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월드 와이드 웹, WWW죠? 월드 와이드 웹이 개발되기 전인 1980년대 말에도 정보통신 부분의 경제 비중이 이 정도였다고 하는 거예요. 천리안하고 하이텔하던 그 시절이죠. 네. 이 말이 뭐냐. 결국 그때나 지금이나 안 바뀌었는데 안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결국 GDP 통계에 반영되지 않는 무료 서비스가 그만큼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무료 서비스가 시장 가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쵸. GDP에 반영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브릴리옵스도 이런 주장을 뒷받침하는 재미있는 연구를 하나 했어요. 가정을 하나 했어요. 사람들이 돈을 지불하지 않아도 인터넷을 사용할 때마다 다른 가치 있는 뭔가를 포기하는 게 있지 않겠어요? 네네. 이른바 경제학에서 기회비용 개념이죠. 이러고 한번 계산을 해보자. 뭘 포기하느냐? 시간을 포기하고 있죠. 그쵸. 검색하면서 귀중한 시간을 낭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자본주의에서 결국 시간은 돈인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유튜브도 하고 페이스북도 하고 이메일도 하고 시간을 막 소비하고 있을 때 사실상 이거는 돈을 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 브린 옵스에 한번 계산을 해본 거예요. 그랬더니 미국의 인터넷 사용자 1인당 평균 연간 1인당 평균 약 2,600달러의 가치를 생산한 것에 준한다. 그만큼의 시간적 계산을 계산한 거죠.
260만 원 그러니까 그러면 한 달에 260만 원도 많죠. 한 300만 원 되죠. 예. 아, 그렇죠. 300만 원. 예, 290만 원 정도. 이걸 GDP에 반영하면 인구가 몇 억이 넘으니까요. 2012년 GDP 성장률이 0.3%도 높아집니다. 네. 네. 이야, 경제 성과가 더 좋아지네요. 네. 이런 연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헬 베리언이라는 학자도 그랬는데요. 어떤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을 때 구글 검색을 사용하는 경우하고 사용하지 않는 경우를 비교해서 구글 검색의 답을 찾기까지 질문 하나당 평균 15분을 절약시켜준다. 그럼 이게 성인 노동자 1인당 연간 약 $500의 가치가 있다. 구글 검색을 쓰므로 해서 네. 이렇게 이제 계산한 그런 통계들도 있습니다. 이게 좀 재미네요. 네네. 그렇죠. 결국 디지털 경제가 지금도 상당히 많은 이제 경제적 이익 이런 걸 갖다 주는데 네. 이게 GDP 같은 생산성 지표에는 반영이 안 돼 있다. 그렇죠. 그래서 디지털 경제 어떤 혁신적인 성격이 과소평가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예. 근데 사실 GDP가 진정한 복지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얘기는 좀 오래된 얘기입니다. 심지어 이 4차 산업혁명 내내 지극히 비판적인 로버트 고든 우리가 지금 네네. 얘기하고 있는 이분도 과거의 산업혁명이 생산성 혁명을 가져왔는데 그조차 GDP에 온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얘기를 하고 야, 있습니다. 이 차 되게 좋아하네. 네. 이 조지프 스티글리츠 같은 네. 노벨 경제학상 받은 분이죠. 이분도 이제 현재 GDP가 실제 경제 현실을 이렇게 측정하지 못한다 이런 비판에 좀 합류해 있고요. 새로운 생산성 측정 지표 개발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사회에서도 그런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이전 시기에 그런 경제보다 디지털 경제 시대 훨씬 더 이 GDP가 진정한 경제적 이익, 복리, 생산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어느 정도 이렇게 수긍할 수 있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하긴 또 GDP 하면 이제 제조업, 뭐 굴뚝 산업 이런 삐를 좀 나기는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럼 삐딱이님, 삐딱이님은 지금의 시기가 일종의 산업혁명으로 보시는 입장, 4차 산업혁명이다 이렇게 보시는 입장이에요? 아, 저도 그렇게 위험한 얘기는 하고 싶진 않고요. 위험한 얘기예요? 네,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 네. 1차든 2차든 산업혁명이 막 시작되는 시기가 있다고 우리가 네. 가정을 해봐요. 네. 우리는 지금 산업혁명 시기에 접어들었습니다. 누가 그랬어요. 또는 뭐 지금 2차 산업혁명 시기입니다. 이랬던 얘기했다고 생각해보세요. 이렇게 말한 사람이 몇 명이나 있었을 거고 또 그런 말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몇이나 되겠어요. 이게 사후적인 평가이죠. 근데 이제 개인적으로 보면 현재 진행되는 디지털 기술 발전이 가까운 미래에 뭐 저는 한 10년 정도가 적절한 시간 지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이 경제사의 혁명적인 변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문제는 그런 변화가 과거의 산업혁명처럼 장기적으로 일자리를 늘리고 대다수의 소득과 생활 수준을 높일 것인가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회의적이긴 합니다. 어쨌든 이런 판단을 하는데 GDP라든가 총 요소 생산성 같은 그런 현재의 정량적 그런 생산성 지표를 가지고 판단하는 것보다는 디지털 기술의 발전 그리고 플랫폼 기업들의 부상과 이들의 사업 모델 네. 이런 것들이 가져올 경제사회적 변화를 좀 정성적으로 관찰함으로써 미래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더 나은 통찰력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좀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요. 사실 기왕에 그 수많은 정부와 담론들이 있어요. 이 담론이 대체로 보면 노동시장을 유연화해야 된다, 산업이 구조조정해야 된다 이런 친자본 논리로 다 전파가 됐거든요. 기술 변화가 불가피하니까 거기에 개인이 또 자기 개발을 해서 가야 된다 이런 개인 책임을 강조하는 그런 서사로 귀농이 왔습니다. 정부와 담론들이요. 그래서 좌파 진영에서 4차 산업혁명론 같은 정부와 담론의 알러지 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기술 변화의 현실하고 기술의 사회적 구성은 이게 구분해야 될 문제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드리고 싶고요. 기술 변화를 우리도 잘 파악해야 기술이 이제 자본과 국가의 이해에 의해서 구성되는 게 아니라 노동과 시민의 이해에 맞게 그런 구성할 능력도 시야도 갖출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본이 기술을 얘기한다고 기술을 이렇게 외면하거나 그렇죠? 그거를 이제 없는 것처럼 이렇게 없어 이렇게 해서 이게 뭐 타조가 모래에다가 모래를 쳐박고 없어 이렇게 하는 것처럼 해갖고는 없어지지 않죠. 그렇죠. 네, 그게 문제죠. 좀 멋진 말 같아요. 네. 저는 그냥 지금 4차 혁명 시기 왔다고 그 얘기할래요 그냥. 왜냐하면 나중에 지나서 진짜였으면 내가 되게 굉장한 선구자가 되는 거죠. 삐딱이 약간 비겁했어. 내용은 다 얘기하면서 또 살을 아니래. 그리고 네. 10년 후에 네. 아님 말고 그러네요. 3.5. 네, 누가 제가 한 말을 기억하겠어요. 네, 일단 말해놓고 선빵 날리고 이제 나중에 생색내고 이러잖아요. 찍어놔. 네네. 네. 근데 이제 제 질문에 답변 아까 하신 게 앞으로
앞으로 10년 정도 이렇게 이제 텀을 두셨잖아요. 그때가 되면 디지털 경제가 뭔가 이제 뭐 좀 대박이 나든지 뭔가 사고를 칠 것 같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10년이라는 시간이 또 우리말로 뭐 강산도 변하는 시기 이렇게 말하잖아요. 길다면 엄청 또 긴 거기도 하고 또 짧다면 짧은 거죠. 한 세대가 대략 한 30년? 이렇게 보면 지금 우리 사회를 이끌어가는 주력 세대가 40대, 50대 뭐 이런 사람들 평균 연령을 생각해 볼 때 평균 수명을 생각해 볼 때 죽기 전에는 한번 볼 수 있는 정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볼 수 있을까요? 네. 10년이라는 게 그냥 대충 때려잡은 거예요? 네. 아니면 근거가 있으세요? 10년은 살 것 같은가 보죠. 더 살겠죠 10년은. 네, 뭐 대충 때려잡은 것이기도 하고 아닌 것이기도 한데요. 네. 좀 자율주행차 얘기부터 좀 해봤으면 싶어요. 아, 최근에 막 뉴스 났죠. 네. 네. 12월 5일 날 보니까 구글 자동차 부문 사업체 웨이모라는 업체가 있는데요. 미국 애리조나주 피닉스에서 세계 최초로 상용 자율주행차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물론 이제 완전 자율주행은 아니어서 프로그램이 혹시 오작동할까 봐 보조석에 엔지니어가 동승합니다. 규모도 한 400명 정도로 해가지고 제한적인 고객에게만 시범 운영된다고 하고요. 근데 어쨌든 구글이 실제 교통 상황에서 미국의 도로와 고속도로에서 자율주행 시험에 성공했다 이렇게 발표한 게 2010년 10월이에요. 그 8년? 예. 8년 좀 넘었네. 시험에서 상용화까지 약 8년 정도 걸린 거죠. 근데 경제학에서 새로운 기술이나 상품이 확산되는 과정을 디퓨전이라고 합니다. 확산? 예. 네, 확산이요? 이 디퓨전 기간이 계속 짧아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미국에서 자동차가 인구의 50%까지 보급되는데 80년이 소요됐다고 합니다. 오. 텔레비전이나 비디오는 30년. 오. 근데 휴대전화는 10년 정도로 이렇게 짧아졌다고 하죠. 그러니까 디지털 경제 진화에서 특별히 중요한 것이 인공지능으로 저는 보고 있는데요. 디지털 경제를 이끌 핵심 동인이 될 기술이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결국 구글이 자율주행차의 선두주자가 된 것도 인공지능 분야에서 앞서가기 때문인 거고요. 인공지능 개발과 발전 수준이 이렇게까지 책들이나 자료들을 좀 보는 게 이렇게 범상한 수준이 아니거든요. 지금. 근데 저는 10년 정도면 인간 노동을 상당히 대체하는 그런 인공지능이 많이 도입될 것으로 본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저 몇 안 따고 좀 기다려도 되겠네. 자율주행 금방 될 것 같네요. 지금 삐딱이님 얘기 듣다 보니까 AI 영화 생각나요. 그러니까요. 네. 이 근데 그런 이제 AI는 좀 특화용 AI라고 볼 수 있죠. 아들이 필요하면 아들 AI 뭐 이런 거. 또 뭐 우리 또 작년에 또 세계를 강타했던 특히 이제 한국, 중국, 일본이 정말 관심을 갖고 봤던 이세돌. 아. 예. 네. 알파고. 네. 이것도 이제 특화용 AI죠. 네네. 어떤 바둑에 특화된. 이제 그다음 또 최근에 이제 법무법인이 또 법률 상담을 하는 AI도 있죠. 이것도 다 특화용 AI. 왓슨 같이 암 진단하는 거 이것도 이제 특화형 AI인데 정말 중요한 거는 범용 AI죠. 뭐든지 다 아는 AI. 아, 그렇네요. 예, 범용 AI라는 거 이러면 결국 인간을 대체하는 거죠. 인간의 지적인 행동을 대충 다 할 수 있는 AI. 범용이니까 general. 예, 인간이 한 일에 상당 부분을 폭넓게 대체하면서 이 이제 개발 경쟁이 좀 막 벌어지고 있는데. 2015년부터 진짜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한 10년 정도 지나서 2030년 정도가 되면 범용 AI가 나타날 것이다. 아이씨. 안녕 뭐 이러면서 예. 아, 굉장히 얼굴이 찌그러지고 있습니다 지금. 네. 이노이의 노모히로 최근에 또 강남은 교수님이 또 특별히 소개도 하고 그러셨는데 일본 컴퓨터 공학 출신 경제학자인데요. 이분이 2030 고용 절벽 시대가 온다. 2030? 네. 이라는 2030년인가? 예, 20대 30대가 아니고 2030년. 예, 예. 이 책에서 2030년까지를 특화용 AI 시대다. 그 이유는 범용 AI 시대다. 그러면 이제 고용 절벽 정도가 아니라 고용 소멸 시대가 올 수도 있죠. 실제로. 그래서 범용 AI는 인간의 지적인 노동을 대체로 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2045년이 가면 노동 인구의 10%만이 일자리가 있을 것이다라는 우울한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근데 이노우의 교수는 범용 AI를 주로 그러니까 지적인 능력 측면에서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데요. 인간의 신체적 능력을 갖춘 AI 기술도 발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봇 공학자 중에 한스 모라벡이라는 사람이 있었다고 해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능 검사나 서양 장기에서 어른 수준의 성능을 발휘하는 컴퓨터를 만들기는 상대적으로 쉬운 반면에 지각이나 이동 능력 면에서 한 살짜리 아기만한 능력을 갖춘 컴퓨터를 만드는 일은 어렵거나 불가능하다. 이걸 이제 지금까지 모라벡의 역설이라고 불렀어요. 이 모라벡의 역설이 대체로 이제 받아들여져 왔거든요. 그러니까 모라벡의 역설 때문에 이 불규칙적인 일을 하는 육체 노동자들은 기계와 경쟁하지 않아도 되는 직업으로 인식되었습니다. 뭐 정원사라든가 안내원이라든가 수리기사, 뭐 요리사 이런 직업들은 기계하고 경쟁하지 않아도 당분간은 뭐 걱정할 일 없다 이렇게
받아들여져 온 거죠. 문제는 아니죠. 그런데 네. 지금 이제 모라백의 역설을 극복하는 로봇들이 하나둘씩 등장하고 그렇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예를 들면 미국의 리싱크 로보틱스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백스터라는 로봇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예. 네. 컨베이어 벨트 앞에 빈병을 놓는 일을 지금까지는 사람이 했는데 그 일을 지금 대신하고 있는 겁니다. 아, 탁 놓는 거. 예. 아. 지금까지 그 일을 기계가 하지 못했던 이유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유리병이 고정되지 않은 다시 말해 불규칙하게 놓인 종이 상자에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그냥 종이 상자에 담긴 유리병을 컨베이어 벨트에 놓기만 하면 되는데 로봇은 매번 똑같은 위치에 고정되어 놓여 있지 않다면 그런 병들을 이렇게 처리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지금까지. 근데 지금 그런 일들을 하는 로봇이 이미 등장해서 이 공장에 투입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 회사의 창업자가 이제 하는 얘기가 있는데요. 백스터 로봇이 모든 비용을 포함해서 이건 뭐 감가상각 비용 이런 거 다 들어갔다는 얘기겠죠. 시간당 약 4달러 비용으로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뭐 24시간 일할 수도 있고 파업도 안 하고 사회보험료도 안 들고 예. 그 로봇이 미국의 이게 최저임금 수준의 3분의 1 정도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뭐 최저임금은 여기서 이제 그 연방 최저임금이 아니라 실질적인 최저임금 네. 수준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요. 한 12달러 정도로 네. 보고 있는 거고요. 제가 얼마 전에 그 TV를 네. 보니까 체코에 로봇팔 칵테일점이 생겼더라고요. 네, 네. 로봇이 팔이 싹 나오고 칵테일 딱 버튼을 누르면 네, 칵테일 딱 이렇게 싹싹 흔들어갖고 딱 해서 이 벨트 위에 컨베이어 벨트를 통해서 쫙 오는 거예요. 아, 또 이런 거 생각하면 또 일자리 문제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아, 로봇밖에 없는 거죠. 아, 기분도 안 좋아지잖아요. 바텐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네. 아니, 디지털 전환이 일자리를 확 줄이고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일자리를 뺏는다면 생산성의 혁신이라는 게 별 의미가 있어요? 뭐 일 안 하고 좋죠. 뭐. 예. 기계와 자동화 자체가 이제 뭐 먹고 살아요. 그러니까 네. 이제 먹고 네. 살아야 되죠. 이렇게 네. 일정 수의 이제 기계 자동화가 도달하면 네. 기업 입장에서는 당연히 적은 비용으로 높은 수익을 올리려고 할 거고 그리고 당연히 기계를 쓰는 거죠. 효율성이 좋으니까. 그러면 경제의 생산성이 높아지고 예. 그러면 당연히 이제 우리 일 안 해도 되고 이제 먹고 살기 힘들어지죠. 그러면 이제 이게 사실 어쩔 수가 없는 거야. 이건 뭐 필연적으로 그렇게 간다고 봐야 되고 네. 10년 될지 20년 될지 모르겠지만 아까 2045년에 일자리 10%만 남을 거라 그랬잖아요. 이거는 뭐 바보가 아닌 이상 그렇게 갈 거라는 건 분명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실리콘밸리에 많은 기술 투자를 하고 있는 사업주들이 대부분 다 기본소득을 얘기하고 기본소득 실험 Y 컴비네이터 같은 애들이 기본소득 실험도 하고 그런 이유가 이런 일자리가 없을 거란 걸 뻔히 알고 있기 때문에 보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에 관심을 갖는 것이겠고요. 그들과 우리가 이제 맥락이 꼭 같은 건 아니겠지만 네. 일자리가 이렇게 없어져가는 이런 기술 발전의 시대에 있어서 정책의 중심을 일자리를 어떻게 창출할 것인가는 일자리 제공 정책이 아니라 소득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는 소득 보장 정책 다시 말하죠. 기본소득과 같은 소득보장정책으로 근본적 사고를 전환해야 될 때가 왔다는 것을 그리고 오늘의 이제 긴 대화를 통해서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사회가 어떻게 변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고찰해보고 한참 동안 토론해보고 그러면 기본소득으로 이렇게 모아지는 그런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우리가 또 이렇다 하면 기본소득에 대한 굉장히 심화된 그런 글을 제시하는 맞습니다. 그런 방송이잖아요. 앞으로도 이렇다가 기본소득에 관한 가장 생산적인 정보의 장 그리고 토론의 장이 됐으면 하고 좀 기대가 가네요. 네, 오늘 뭐 저기 삐딱이님이 좋은 주제 갖고 오셔서 뭐 이런저런 생각도 많이 해보고 자료들도 보고 좀 그랬는데요. 디지털 전환은 굉장히 넓은 범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요렇게 끝날 얘기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시작하고 이제 시작하는 거고 이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인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런 참 광범위한 어떤 파급 효과들이 정말 우리가 예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앞으로도 좀 더 삐딱이님이 많이 연구를 좀 해주셔갖고 이렇다 좀 많이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4차 산업혁명 논쟁 다루다가 이 디지털 전환이라는 주제는 좀 겉만 헐고 넘어간 기분이 들어요. 그래서 다음 이렇다 편에서 더 깊게 다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는 영화를 너무 많이 봐서 막 언젠가는 기계가 인간을 정복하고 막 이런 인공지능이 막 사람을 부리고 막 윌 스미스 나오는 아이로봇이요. 아이로봇가 있죠. 그런 영화 생각이 나서 좀 약간 오싹하기도 하고 막 그래요. 아, 그 영화 무섭죠. 예. 자, 이제 연말이 다가왔습니다. 아, 벌써 오늘이 12월 10일. 네네. 거의 20일밖에 안 남았어요. 네. 크리스마스 캐롤 가끔가다 울리더라고요. 크리스마스 캐롤이 저작권 때문에 틀지도 못하고 말이죠. 아, 그렇구나. 아, 그렇게 됐어요? 옛날에는 길거리에 틀었잖아요. 못 틀게 돼 있어요.
머라이어 캐리 그 저작권 때문에 네. 그 저작권 진짜 문제야. 이것도 한번 다뤄야 돼. 저작권자 사후 70년까지 보장이에요. 그래서 나는 경기가 미국 애들이 계속 올려갖고 경기가 안 좋아서 이렇게 안 트는 건가? 기분이 안 나서 그랬더니 그 기분이 안 나죠. 네. 꼭 기분 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우리 때하고 상당히 달라요. 그치. 어릴 때하고 네. 하긴 그래요. 송년회 일정 좀 바쁘시겠어요? 우리 이렇다 팀도 송년회 해야죠. 네. 언제 하나요? 우리 17일 날로 잡지 않나요? 17일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네, 저는 왜 지금 알았어요? 네, 17일 날입니다. 네, 17일. 네, 17일 요 근처에서 합니다. 아이고, 네네. 합정역 8번 출구. 아이고, 네네. 서 계시면 제가 다 모시고 오겠습니다. 네, 아우 네. 청취자 여러분들도 이제 송년회 일자 나라비로 잡혀 있을 때잖아요. 네네. 술 마시고 또 그다음 또 마시고 아, 그러셔야 될 것 같은데. 네. 저도 지금 4시까지 네. 먹었습니다. 아. 네, 술병 나지 않게 조심하시고요. 네네. 아 오늘 좀 머리 쥐나네요. 4차형 뭐 인공지능 로봇 하니까. 네네. 네, 그러니까 연말이에요. 연말이니까 건강 조심하시고 이제. 저는 아마 당분간 좀 어쩜 뵙기 힘들 수도 있겠어요. 아, 또 무슨 뭐 네네 좀 개인적인 사정이 개인적인 일을 또 하루 내일 일을 몰라요. 네. 10년 뒤로 어떻게 알아. 내일도 모르는데 하루살이 인생인데 네. 네. 다음에 뵐 때까지 건강 조심하시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네. 네, 안녕히 계세요. 네.